한반도의 최서남단. 이곳은 천여 개의 아름다운 섬들로만 이루어진 고장이 있습니다. 바로 섬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신안군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22배에 이르는 신안에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15%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7,000년에 걸쳐 자연이 만든 신안섬 갯벌은 놀라울 만큼 다채롭고 신비로운 생명의 터전입니다. 철새들의 천국이기도 한 신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죠. 생물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생물이 많다라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이가 풍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먹이 활동이 풍부해서 기초생산자, 그러니까 저서 규조류가 기초생산을 많이 해서 먹이를 많이 만들어내야만, 유기물을 많이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이 많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런 생물이 많은 것은 또 오는 새들에게 먹이도 되고 또 유용한 수산 생물들은 우리 사람에게 또 좋은 그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물이 많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생명과 더불어 섬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 아득한 상고시대부터 그들만의 독특한 삶과 문화를 일궈온 섬 사람들의 이야기는 천 개의 섬만큼이나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생물이 다양하면은 다양한 만큼 그 생물을 이용하는 방식, 음식,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것 풍어를 기원하는 그 의뢰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곧 문화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여 개의 신안 섬들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72개. 육지에선 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유산들이 전해져 오고 있죠. 목포에서 서쪽으로 약 28km 지점에 자리 잡은 섬 암태도. 돌이 많다 하여 암태도라 불리기 시작했다는 섬은 이름 그대로 돌섬의 면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섬인데도 너른 농경지를 지닌 암태도는 일제강점기 소작쟁이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송곡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섬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울타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우실은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마치 육지의 성곽 같습니다. 중앙에 있는 출입구는 마을로 들어서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죠. 바람이 지나는 길에 지어진 돌담 우실은 찬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작물을 보호하는데요. 섬마을 사람들은 이 우실을 나쁜 기운이 마을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신성한 돌담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그 후로 저 우한도 안 일어나고 그 바람도 이제 적게 닿았다고 이제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시다시피 우리 마을은 분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히나 북쪽적으로 바닷바람이 심하게 들어오는데 그때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맨 처음에 팽나무라는 이 나무를 심었을 것 같고 나중에는 또 그 돌담으로 한 40에서 50m 되는 이 장관 역사를 시작해서 이루어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액막이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우실에서 정월 보름이면 당제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때 허수아비를 만들어 액바지로 삼기도 했다는군요. 우리 어려서 한 7~8살 물뜨게 그때 지냈던 것이고 그때는 또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들어갖고 또 김천지 영감이라고 거기다가 모두 와서 복도 빌고 아니라 거기다가 뭐 동전도 채우고 뭐 이런 거 있고 갖다가 주면서 잘 가가지고 저 바다로 띵고 가서 바다에 띄웠어요. 우실은 이렇게 상징적인 마을 지킴이었기에 섬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면 울력을 하며 함께 돌담을 보수하곤 했습니다. 우실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곳이고 또 그 이유는 당제를 여기서 지내기도 하고 마을 회의를 하고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암태도 뿐만 아니라 신안의 섬마다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존재했던 우실. 이 단설 때가 여간에 죽. 하지만 이제 우실과 당제의 흔적이 남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암태도 뿐입니다. 당장 구설, 야 그 여러 구시산 장구제도 있고 깽사제도 있고 깽사치고 이제 서구치고 막 이렇게 해서 논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북으로 들어서 마리로 가서 이제 귀신들 다 쫓아낸다고 이제 그렇고 막 고치고 댕겼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섬만의 문화유산 우실. 이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숨결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실은 섬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지혜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것인 건데요. 그 조성된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그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울타리 마을의 경계 역할을 하고 마을에서 가까우면 들어오는 입구를 표시하고 병충해를 막고 뭐 액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또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것들은 바다에서 들어오는 해풍의 각도를 틀어줌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삶을 보호하고 농사 짓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실이 만들어져서 또 우리 선조들의 어떤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 증도와 제도 사이에 징검다리처럼 끼어있는 아담한 섬 사옥도. 사옥도의 중심 당촌마을 어귀에는 복이 담은 수호신이 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2m 높이의 장승입니다. 꼭 담은 두툼한 입술에 툭 튀어나온 눈이 정겹게 느껴지는 이분은 할머니 장승이고요. 100여 미터 떨어진 논 가운데에는 할아버지 장승이 인자하게 서 있습니다. 본래 나무 장승이던 것을 100여 년 전 돌로 다시 세웠다는군요. 그 미신이지 않냐 해가지고 그냥 필요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세워놓은 거죠. 그 미신하고 상관없는 게 옛날부터 있던 것이라. 이름을 거기다 뭐 아니면 여기 밑에다 이렇게 그 이름을 천하 대장군 뭐 네. 지하 여장군 네. 같은 거 쓰거나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이 얼굴 문양만 이제 여기 보면 이 아래쪽은 또 없어요. 보통 장승 섬 사람들의 독특한 미적 감각과 해악에 묻어나는 석장승은 육지에선 찾아보기 힘든 문화유산입니다. 정리가 덜 돼 있고 정교하지 못한 면은 있는데 이제 그 얼굴 부위만 둘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서민들과 친근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잘 남아 있어서.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다해서 흑산도라 불리는 섬. 국토의 서남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하늘과 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쉽게 발을 딛기 힘든 섬입니다. 굽이굽이 고갯길이 아름다운 상나봉 너머 돌담이 정겨운 마을은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반대하다 유배됐던 면암 최익현과 다산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 등이 유배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흑산도에서 정약전은 역사상 최초의 어류도감인 자산어보를 남겼습니다. 또 서당을 열어 섬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흑산도. 이 섬에서 나고 자란 노부부는 오래전부터 섬 사람들이 그래왔듯 바닷가 갯바위에서 따온 해산물을 다듬습니다. 변치 않는 풍경처럼 대대로 이어져 온 일상입니다. 우리 마을 경치가 저런 데서 보면은 참 경치가 좋지라. 고려시대에 쌓았다는 돌담도 여전한데요. 4km에 이르는 돌담은 오로지 돌로만 쌓은 강담 구조로 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바람막이용이죠. 초가집 형태다 보니까 그 초가를 못 날리게 하기 위해서 그 돌담을 그 집 담장 높이만큼 그렇게 그 담을 쌓아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역사의 섬 흑산도는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섬마을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성당은 1958년에 세워진 모습 그대로인데요. 어려웠던 시절 흑산 성당은 중학교를 설립해 섬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굶주린 섬 사람들과 곡식을 나누고 의료사업과 저축사업, 조선소 설립과 전기발전소 건립까지 당시 흑산도 주민들의 삶 전반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선교 활동 겸 와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 때 흑산도 전 주민들, 특히 인근 비금 도초 주민들까지도 그 한마디로 이 그 구호 물품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정말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유서 깊은 흑산 성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박물관. 신자들이 기부한 유물에는 아름다운 사연들이 담겨 있죠.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섬과 함께 온 성당. 천주교 순례지로서의 의미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때묻지 않은 자연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섬 흑산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섬을 알리기 위해 흑산도 주민들은 직접 협동조합을 꾸려 자신들만의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꿀을 빨아먹느라고. 뭐 사진은 저도 한 찍기 시작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예, 자료로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신문에 활용을 많이 하죠. 기사를 쓴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기사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요. 십시일반으로 출자해 지역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20여 명의 주민이 기자가 되어
격주로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알릴 수 있는 뭐 동네 소식지 같은 그런 일을 좀 관광 안내 책자 같은 뭐 그런 걸 좀 한번 해보죠. 섬 사람들의 삶 깊숙한 곳에서 건져올린 이야기와 섬 사람들의 시선으로 찾은 뉴스는 흑산도만의 색다른 문화 콘텐츠입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2시간 거리 흑산도에 딸린 작은 섬 다물떠. 섬은 작아도 예로부터 먹고 살 물산이 풍부해서 섬 이름도 다물떠라는데요. 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홍어잡이로 이름을 날리던 섬이랍니다. 한때 홍어잡이 어선들로 북적이던 선창. 흑산 홍어가 아닌 다물떠 홍어로 불릴 만큼 풍어를 이뤘습니다. 당시 잡아온 홍어들은 가마니에 10마리씩 담겨 목포며 나주 영산포로 팔려나갔습니다. 가격도 좋았다는군요. 홍어주나 가면은 홍어를 그때는 모두 다 어떻게 했냐면 키로로 달아서 샀거든. 그래서 가서 한 배도 줄까봐요, 홍어. 다물떠 홍어 배들은 현대식 홍어잡이 준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30여 개의 낚시에 황강다리나 가자미 같은 미끼를 달아 잡았습니다. 크고 좋은 홍어가 흔하던 시절이었죠. 귀한 목재 막 썰어도 먹고 쪄도 먹고 그렇게 이렇게 안 비쌌을게. 쪄도 먹고 그냥 비서도 먹고 이제 뭐든 나나도 먹고. 영화롭던 시절은 갔지만 다물떠를 아우르는 흑산바다는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의 홍어 주산지입니다. 겨울바다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잡아올리는 홍어는 두툼하게 살이 올라 최상품으로 치는데요. 고려 말 흑산도 일대에서 잡힌 홍어는 나주까지 뜻하지 않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약탈을 피해 섬을 비우고 떠나라는 공도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주해 온 섬 사람들이 지금의 영산포에 정착했죠. 지금의 흑산도가 이제 조선시대 때 영산현이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으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에 살던 사람들이 고려 말에 이제 외구의 침입이 심해지면서 내륙으로 피난 생활을 하러 이제 들어왔다가 또 다시 이제 섬으로 돌아갔다가 하는 과정들이 좀 반복되는데 그때 영산현의 사람들이 와서 일부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영산포다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그 설이 이제 유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 사람들이 배에 싣고 온 홍어는 폭우에 당도해 보니 자연스럽게 삭힌 홍어가 됐고 그것은 남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정도 숙성을 시키는 홍어. 톡 쏘는 그 독특한 맛은 기다림에서 완성됩니다. 잘 삶으면 맛이 쫀득쫀득하면서도 입에가 딱딱한 거. 코는 얼큰해. 코 구멍은 뿡 떨어져 불고기야. 고단백 식품이기도 한 홍어는 그냥 먹으면 음식이지만 이렇게 잘 삭혀서 먹게 되면 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산어보에서는 숙취와 배앓이에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나 사람이 억지로는 못해. 형이 지가 딱 알아서 숙성을 낸 게 지다 알리고 있으면 지가 맛있게 잘 숙성이 된다고요. 홍해는 거짓말 못해요. 이렇게 삭힌 홍어는 어느덧 남도의 문화가 곰삭은 영혼의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섬들의 고장 신안은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나고 자라고 대를 이으며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생명의 섬 신안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서남해안 갯벌의 그 생물 종 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되게 이래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서식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갯벌하면 그 모래 갯벌, 펄 갯벌 그리고 안반 노출된 안반까지를 다 지금 우리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서남해안 지역은 동일한 섬이라 하더라도 이 펄 갯벌로 되어 있는 곳, 그다음 모래 갯벌로 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안반 지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생물 종 다양성은 단순히 그 펄로만 되어 있는 갯벌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신안의 청정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이 모여드는 송도 위판장.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이곳에 오면 신안이 수산물의 보물창고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철마다 달라지는 물길을 따라 섬을 찾아오는 제철 생선들이 풍부합니다. 4, 5월 달에 오징어, 뭐 5월, 5, 6월 병어, 뭐 6, 7월 민어, 이렇게 7, 8월 새대, 각종 그 어종들이 이쪽으로 해우하면서 굉장히 그 다양한 어종이 이쪽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신안은 섬과 섬 사이에 전국에서 가장 넓고 건강한 갯벌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먹이가 풍부한 섬 갯벌이 다양한 어류의 산란지이자 서식처가 되면서 더할 나위 없는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죠. 특히 신안은 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연안 지역에서 갯벌이 아주 발달돼서 그 고기가 맛이 좋습니다. 특히 이쪽 지역은 거의 고기들이 해육성 고기들이 산란지로 선택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어족 좌우는 눌러 사는 것도 있지만은 해육성 고기들은 그 자기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지를 주고 영양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쪽 고기가 그래서 맛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섬 사람들에게는 육지의 문전옥탑보다 귀한 생명의 곳간 갯벌. 이곳에서 나는 대표적인 수산물이 다름 아닌 낙지입니다. 고운 쪽으로 파들어가야 낙지가 있어요. 이쪽은 안 고운 쪽에는 쓰레기장이고 그래갖고 좋은 쪽으로 들어가요. 갯벌에 기대 살아온 섬 사람들은 지금도 맨손으로 낙지를 잡습니다. 여기가 구멍을 뚫고 여기서 이러고 살아요. 섬 사람들만 볼 줄 아는 낙지 구멍은 한때 마르지 않은 현금 통장이었고 이렇게 잡은 낙지는 살림 미천이었습니다. 낙지가 잘 잡히던 시절 섬에서는 낙지를 말려 만든 포를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9천 원, 만 원 그렇게 도매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걸로 소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로는 그렇게. 이렇게 섬과 바다가 키워서 내어주는 것들로 오랜 세월 섬 사람들은 맛깔나는 갯살림을 꾸려왔습니다.